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자손 12 아들, 즉 12 족장이 되겠죠, 이스라엘에.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한 그 12 아들의 명단이 소개되면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명단이 이렇게 처음에 제시된 것은 창세기와 무관하지 않고 계속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낸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자손 70인이 애굽의 땅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지금부터 출애굽기에서 전개된다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또 창세기 12장 7절 두 번 언급한 나서서 그 약속의 말씀 내 조상의 하늘에 별 같고 땅에 틀까지 많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한 그 말씀이 이삭에게 또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이죠. 또 재차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28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조부의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네 자손이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말씀 하나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야곱이 그 자손 70인을 데리고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200년이 지난 후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의 식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수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창대하여서 애굽 왕 바로, 바로라는 것은 그 애굽 왕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바로가 두려워했어.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잘 번성했지 않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아유 이것들이 나를 죽이겠고 우리나라를 삼키겠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들을 다 죽여라 아들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전에 명령이 하달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생시키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려고 말도 말도 못하는 고욕과 노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생활, 옛날에 노예생활이라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 노예생활을 시키면서 여기 보니까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여러 가지 뭐 흙 이기기, 여러 가지 그 고된 일을 시켰다 그랬어요. 또 성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 바로의 성입니다. 이때 피라미드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한 1330년경이 된다고 보는데. 자, 그렇게 핍박하고 가혹한 일을 히브리 민족에게 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동료와 같은 노예 생활을 바로가 시켰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예. 이기심에, 그야말로 이기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히브리 민족은 단 한 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애굽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 예. 이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뭐 다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할 때까지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왜 그래요?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히브리 민족이 자기를 칠까봐 자기 나라를 생길까봐 더 강해져가지고 수가 자꾸 멍해지니까 이래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이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시키고 가진 핍박을 다 해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이죠. 그러나 자 보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근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더욱더 꿋꿋이 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능히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던져주는 이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 예수를 우리 주로 보시고 사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올 테면 와라.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서 있는 상황보다 훨씬 크고 마침내는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13절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내 갈 길 다 달려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정금. 정금. 불과 어떠한 돌판면을 깨서 정금 깨지 않습니다. 정금같이. 할렐루야. 욥기 8장 10장은 또 계속 말합니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정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네.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네. 아 뭐야. 잠언 17장 3절이죠. 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뭐예요? 금을 정금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신다. 그 후에 아까 23절 10절로 돌아가서 다음에 정금같이 나와. 할렐루야. 오마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로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잃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드디어 시련과 환난을 통하면은 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시험에 합격했다. 정금같이 되어서 내가 귀 쓰는 내 집에 귀 쓰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 민족이 더 죽고 더 줄어들고 위축될 줄 알았더니 이거는 바로가 볼 때는 점점 더 기운이 나고 왕성해지고 조금도 두려워하고 굴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죽여야겠다. 여자들은 살려라. 남자 자식들은 다 죽여라. 왜 그래? 여자들은 살려놔야 지가 좀 옛날에 지네들이 이제 성노리개로 삼을 테니까 얘는 살려 가려니까 남자를 죽였다면 이제 자기 생활 테니까 다 죽여라. 이게 삼파들을 불러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 또. 오늘 메시지에 또 우리가 붙잡을 대목입니다. 뭐냐? 보세요. 여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할렐루야. 땡큐로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애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세상 제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떤 통치자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세력이 우리를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과 자 보세요. 요거 따라오세요. 명령과 그 세상 권세자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나 지금 뭐 이런 권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안 좋아. 내가 법으로서 너를 옥죄겠다. 지금 많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리게 잘 알고요. 우리나라가 또 그래요 지금.
그 한 사람 저 바로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 누구라고 이름 안 하게 다 아시네. 나한테 지금 귀찮을 바보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 반대 세력, 귀찮의 반대 세력 여러 가지 그 말씀 악의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법으로 다 지금 귀찮을 갖다가 지금 핍박하려고 지금 어? 많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얘기하는 거 시간이 없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 세상 권세자들의 말, 명령, 그 법을 따르지 말고, 자한테 그 법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히브리 산파 같이, 히브리 산파 같이, 어떤 위험과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꿋꿋이 행동하고 지키면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권세자 악한 세력, 그 사악한 왕을 없애버리고 내려쳐버리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 이 여기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파들에게 드디어 복을 내려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보세요.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에게. 아, 가니까 바로 시부리아에 애를 낳더라. 그러니까 죽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할 말이 없죠. 어. 근데 잘 보세요.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복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켜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줬다면 아니에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산파들은 세상 권세자 어떠한 사악한 왕의 명령과 어떠한 지시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 세상 어떤 통치자 어떤 나라의 독재자 어떤 인구와의 보다도 어떠한 법도 위에 있다. 저 높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어떤 세상 법보다 우선하고 위에 있다는 그 숭고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알고 지켜고 행해서 어떻게 마침내는 그 무고한 어린애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자, 그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파들이 바로한테 거짓말해서 너 참 둘러댔다 이래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복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재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압제자의 세력을 어떤 방법인지 물리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저기 어보션 이제 뭡니까 낙태 여기 이게 낙태예요. 애들 이거 지금 죽인다는 이게 얘가 나왔으니 내가 낙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1974년 법이 생겼어요. 웨이드 로우 앤드 웨이드라는 법이 연방 법원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낙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이 미국이 6,500만 이상의 지금 현재까지 애가 지금 이 시간도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6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1963년부터 뭐 10계명 찬송 바이블 라체하고 그런 법이 통과돼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낙태법 통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고한 어린애가 지금 미국을 자행되고 있으며, 예. 그래서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수많은 범죄와 모든 좋지 못한 악의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곳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택이 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세상 복과 대항을 해서 우리 이 땅에 살거든 미국이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악법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죽이는 이러한 악법 이게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악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 사람들과 대항해서 꿋꿋이 이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할 때 천국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출애굽기 1장을 묵상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 자손의 70명이 아버지 하나님 60만 이상 장정만 60만 이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400년 후에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과정을 우리가 목도하고 한번 생각해 봤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이 어떤 세상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서서 대적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줬다는 것도 배웠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신호가 역정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걸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마음속에 다짐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굳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는 약하다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약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아버지 이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